안녕하세요. 그 겨울란을 연출한 오성원입니다. 그 겨울란에서 경학역을 연기한 권다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진 역을 맡은 권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진이 엄마 역의 오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민 역할을 맡은 김신비라고 합니다. 제가 생업으로 이제 노가다 일을 하는데요. 재작년 겨울이었어요. 벽을 깨는 일을 하다가 일주일 내내 이제 하다 보니까 진동 때문에 떼우니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치과 가서 이제 돈 쓸 거 생각하니까 참 속상하고 분하고 그랬어요. 또 그날 일량이 또 엄청 많았는데 단가도 제대로 안 쳐주고 또 뭐 개인적으로 하는 일도 안 풀리고 아무튼 뭐가 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짜증이 좀 났어요. 그러다가 되게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제 옆으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날따라 확 이제 보였고 그 오토바이 엔진음이 그날따라 구슬프게 들리고 울컥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제 그 돈 없는 청년 배달 라이더의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보편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처음에 이제 경화기를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냐, 착하고 건실한 사람으로 초반에 보여주고 나서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걸로 보여줄 것이냐, 왜냐면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우리 또래들이나 뭐 보면은 다들 그렇게 막 착하고 멋지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경화기를 좀 자기 주장도 할 줄 알고 강단도 있고 예, 곤조도 있는 그런 인물로 이제 세팅을 기본적으로 하게 됐고, 일단 제가 시나리오를 처음 받고 경학의 인물을 맞닥뜨렸을 때는 정말 단순하게 점점 더 고초를 겪으면서 고통에 처하는 인물이구나, 첫 인상은 딱 그랬어요. 이제 다시 진지하게 경학으로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는 이 친구는 계속 저항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을 좀 관객들도 납득할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저항을 하고 버틸려던 능동적이었던 인물이 쓰러졌을 때 우리가 공감할 만한 요소가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그냥 수동적으로 아픔을 겪는 아이보다는 지키고 버티고 저항하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게 약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랑 더 비슷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경악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같은 경우에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순수한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소연 배우랑도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변해가는 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혜진이라는 역할을 시나리오로 받았을 때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 하는 대사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해봤을 대사라고도 생각했고, 또 직장에서 점점 현실적으로 일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경학이라는 현실을 바라봤을 때 나오는 그 괴리감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표현을 많이 현실적으로 하면 좋을지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건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자연인 오지혜랑 완전 180도 다른 엄마여서 뭐 왜 그러는지는 이해는 하겠지만 저는 1도 같은 지점이 없어요. 저는 무조건 사랑이 먼저인 사람이라 조건 이런 거 전혀 없이 저도 결혼을 했고, 이게 너무 나랑 너무 안 맞는다 했는데 연기는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이해를 많이 해보자 했고, 우리 사회가 안전망이 없잖아요. 중산층 밑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죽음이니까 그 공포심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지만 사랑하는 거 뻔히 알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런다는 거, 일단 개인적으로 배우로서는 그랬고 관객으로서 오늘 처음 봤거든요. 너무 미안해요. 저희 세대의 대표로 진짜 너무너무 미안해갖고 나중에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정말 죄송해요. 이런 세상 만들어서. 처음에 대사를 보고 영민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생선 먹고 나면 잘못하다가 이제 가시가 목에 걸리잖아요. 그렇게 뭔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멈춰있는 느낌이 자꾸 들었었어요. 저는 변화를 시도하고 뭔가 그걸 빼내려고 하지만 자기 맘처럼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네, 저는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또 라이더 일을 1년 넘게 했어서 더 이입이 잘 됐었던 것 같아요. 보통의 이제
영화 속에서 고난을 겪었던 인물이 마지막에 이제 우는 장면들이 되게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울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 살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뭐 그런 아픔이나 힘듦이 있었는데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거리를 걸어가다가 어디 찧었는데 너무 아픈데 갑자기 그게 너무 서럽게 느껴지고 그럴 때 한번 스위치가 한 번씩 눌러지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경혜가 그런 스위치가 눌러졌다고 일단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울 때는 정말 아이처럼 울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누가 내가 지금 울고 있다고 다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되게 앞을 주시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나한테 뭐라 했던 반장님도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그 반장님도 내가 우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 혜진이도 보이진 않겠지만 내가 지금 얼마나 슬픈지 다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꼭 울어서 설득이 됐으면 좋겠다 경학의 마음이 예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그 씬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저는 씁쓸한 처연함을 느꼈으면 좋겠고 앞으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예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년여의 시간 동안 이렇게 막 고생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게 찍었던 영화를 그 이유는 어쨌거나 여기 관객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제 세계 최초 상영인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